이게 어떻게 돼? 진우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저희 여기 모르시는 분이 아마 진짜 많을 거라 생각해서 자기소개 한 번씩만 좀 해보고 갈까요? 아,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김정훈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투니버스 이제 출신 이제 성우이라는 사람이고요. 예, 게임이에요? 네네. 투니버스 김정훈입니다. 예예.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저는 대원국의 김현채 성우. 아니 평소에 얼마나 잡으시고 산 거예요 선배. 아 이렇게 사회적으로 날 죽이는구나. 이거 잡는 거구나. 여러분 벌써 엄몽수 시작한 거예요. 일단 죽인다. 네. 그리고 좀 아실만한 걸로는 이제 최근에 롤에서 문도가 이제 리메이크 되면서 이제 성우가 바뀌었는데 제가 이제 문도 이제 리메이크판 성우를 했고요. 수성의 마녀라고 이제 건담. 수성의 마녀. 그거 재밌는데. 유명하지. 네, 거기서 다역 캐릭터로 하고 있어요. 멋있다. 오버워치, 오버워치. 아, 오버워치, 오버워치 2에서 그 미는 로봇 있죠? 민은 그거 잡니다. 저는 민 걸 잘해요. 이거 잡니다. 일기모드 파동 이거 잡니다. 그런 것 같아. 영웅을 하고 싶었는데 그걸 캐스팅해 주다. 이터널 리턴의 아이돌 있잖아요. 아, 예. 이터널 리턴의 아이돌도 제가. 오, 아이돌. 와, 1위도 하셨구나. 정말 드물게 이제 얼마 없는 이제 미형 캐릭터고요. 아, 캐릭터. 네, 아, 네, 어쨌든 이제 그렇습니다. 네, 네. 와.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기 김진우 유튜브에서 이제 김진우 캐릭터 보이스 맡고 있는 김진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와, 진우 선배님. 양현님 유튜브에 가끔 이제 영상 올라가는 거 있고요. 아, 네. 요즘 램램TV 이제 출연해보려고 캐스팅 제의를 계속 놓고 있는데 늘 낙방하고 있어가지고 램램TV에는 아직 이제 캐릭터 보이스로 이제 출연해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언젠가 램램TV 이제 출연으로 한번 출연자가 한번 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저는 트위치에서 김토키란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투니버스 성우 김신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 원신에서 카즈아 있고요. 와, 카즈아. 저기 림버스 컴퍼니의 홍루, 이터널 리턴의 요한. 맞지 맞지. 요한도 했었지. 네. 하나 더 했었잖아. 개코. 맞지. 개코 성우로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가워요. 와.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대원방송 10기 정의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표작은 원신에서 타이나리 했었고요. 돌! 오. 양아지 유튜브에서 돌력이요.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아줌마. 양아지님 유튜브에서 돌력. 타이나리. 돌입니다. 네, 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뭐... 여기 있는 분들 비해서 되게 평범한 사람인데 고양이 키우고 있는 저희 오늘 초대해준 예은이 주로 갈구고 다 놀고 있는 모짜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도 평범하지 않으시죠? 그래, 목소리 너무 좋으시죠? 아, 목소리 되게 좋으시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우 방시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표작으로 그 리그 오브 레전드의 그웨인이랑요, 원신 콜레이도 했었고, 최근에 명일방주 스노우 상트라는 조금 불쌍한 애도 있는데 걔도 했고, 사이퍼즈의 그레타, 그리고 최근에 정훈 선배님이랑 같이 수성의 마녀에서 릴리크랑 그 소피 플로네라고 약간 미친 애 하나 있거든요. 미친 애. 네, 벨메리아 윈스턴 해가지고 3개 맡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마이너의 모습.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구석에서 혼자 원신 같은 모바일 게임 즐겨하는 사실성만 유튜버 양아지라고 합니다. 우와, 양아지! 안녕하세요. 네, 저는 대원 성우고요. 뭐지? 왜 고장났어? 아이라서요.
김토키랑 같이 이제 타로로라고 예, 버튜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버튜버 하시는구나. 와. 아무것도 모릅니다. 소음이나 뭐 이런 순수하셔. 네. 아까 대표작 물어보시길래 급하게 제 유튜브 검색해봤는데 급하게 유튜브를 지금 보니까 클로저스 불꽃의 딸? 이거 하나 올렸고 의문형이야? 본인이 아니야! 약간 이제 절 좋아하시는 분들은 로드 오브 히어로즈 로잔나라는 역할로 언니 쿠키랑 킹덤도 있잖아. 아 맞다. 쿠키랑 킹덤 무화과 맛 쿠키 했고 아 무화과 맛 쿠키 명일방주에서 에라토? 엄청 많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말 되게 많이 했는데 왜 하셨고 뭐 3인칭 화법 뭐야 이거 뭐가 유명한지 잘 모르겠어서 아니, 당신 누구야? 왜 유명인? 안녕하세요 저는 8년째 방구석에서 저도 게임만 하고 있는 오늘 주최를 했지만 잘할 자신은 없는 이 악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잘생겼다? 잘생겼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트위치랑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춘향입니다. 여러분과 공통점을 말하자면 저는 이터널 리터 번화가 있는 트럭에 있는 그림의 주인공이고요. 맞지 맞지. 맞지 맞지. 그 다음 제 팀명은 화강암이라 돌이랑도 관련되어 있어요. 연관성. 다음 최민규. 최민규님이 그 최민규 성우님 그분 아 그래 그분이죠 램램TV 근데 왜 마이크 안 켜셨는데? 아 근데 약간 긴장감을 불어넣으신 거지 아, 저분이 자기소개할 때마다 메모장에 자기소개를 쓰고 철저한 대본 위주의 스타일 벌써 대본을 대본을 구성하시고 그 아까 진호님이 말한 그 램램TV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네 마크 유튜버 하고 있는 네 램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대박 와 진짜 어떡해 그럼 여기 어몽어스 많이 해보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 거지? 이춘향? 춘향스 그러니까 춘향님은 춘향스 고인물 춘향님 진짜 살살해 아니 근데 나도 하나도 기억 안 나 임조절해 진짜 임조절해 개잘하잖아 하나도 기억 진짜 개잘하잖아 하나도 기억 못하는 척 못하는 척 맞아 AI 꺼라 진짜로 아니 그 다음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범인이 걸리면 티가 나는데 아무래도 성우분들이라 연기를 너무 잘하지 않아요? 아, 아유, 아닙니다. 아유, 대본이 없으면 아 맞아 나도 들어왔어. 이게 성우님들이 성우님들이 대본이 없으면 잘 못한다고. 어, 너무 부끄러운 얘긴데. 삼성이 부서드려야겠다. 간단하게 게임 설명해 주시죠. 네. 김진호님. 제가요? 네. 네. 와, 혹시 제가 사람을 모아. 제가 오늘 사람을 모았나요 혹시? 아 목소리가 또 듣기 좋으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본 게임 들어가 볼까요? 바로 가보자! 네! 마이크 꺼주세요! 다들 마이크를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어떻게? 마이크 끄기. 아니 이게 바로 마피아가 돼버리네. 어? 나 형상 변환자다. 해? 가만히 있는 척, 화장실 간 척. 아직 쳐다보기. 아지짱 냄새 좋다 양아지짱 냄새 좋아 아지짱 어디 가는 거야? 아지짱 난 아지짱이랑 함께 하고 싶어 아지짱
씨발 이 새끼 죽여야겠어요. 아, 진호 죽이고 싶다. 어떡해. 깜짝이야. 아니, 나 죽이고 싶지 않았거든? 아이고 진우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하하 둘은 커플끼리 언니는... 죽었네. 빨리 아, 갈 커플, 줄 알았어. 아 커플이에요? 네. 둘은 커플이 아니었어요? 야 정의로운 살인이었다 그러면 커플이면. 나쁘지 않네. 정의로운 살인. 맞네 맞아. 근데 일단 나는 두 분을 뵌 적이 없는데. 그러게. 저는 한 번 뵀음. 냠냠님. 나도 렘렘만 봤어. 저도 아까 봤는데? 렘렘님만 봤어요. 이거 시체가 네. 어디 있었나요? 이거 일단 진우님 시체가 그 항해실에서 발견됐거든요? 네. 아, 아 오른쪽 끝에서 죽였네. 그러네. 예, 예. 근데 아까 제가 그 아까 식당에서 그렇게 가면서 춘향님 잠깐만. 아 제가 아직 이거 어? 잘 몰라. 아 죄송해요. 제가 아니요. 어, 벌써? 수상해. 아니, 그럼 제가 내부를 아직 그럼 달아버리자. 달아버리자. 아직 달아버리자. 아직 아직 달아버리잖아요. 아, 이렇게 되면 괜히 걔는 원하는 사잖아. 아니 그냥 봤다고 봤다고. 아 그냥 봤다고. 항의실에서 나오는 걸 본 게 아니라 어디서 마주쳤다고. 뭐 두 분. 아... 추장님만 가는 게 아니고 두 분하고 같이 다녔어. 어, 근데 아... 저는 무기고 항의실 보호막 제어실 이 근처는 아직 단 한 번도 못 갔어요. 저 예은 씨가 램램님 쫓아가는 거 봤어요. 맞아요. 어? 어? 스토커 짓 했어요. 맞아요. 왜 따라갔나요? 냄새가 좋았나요? 그렇게 당당하단 말이야? 아니, 좋았어요. 아니 저는 양아진님 냄새를 맡고 있었는데 램램님이 자꾸 꼴밖에 쳐다보잖아요. 그래서 따라갔었을 뿐이었고. 아, 그래서 네. 가서 죽였어? 아니요, 죽이진 않았습니다. 아, 죽이진 어, 않았어. 아까 뭐지? 아진님 냄새 맡는 건 저도 보긴 했거든요. 맞아요. 네. 아니 근데 아까 나 CCTV 계속 보고 있었는데 예은이가 네. 계속 스토킹 하긴 했어. 맞아. 스토킹했어. 아진님 계속 쫓아갔어요. 맞아. 그러니까. 계속 쫓아왔음. 수상한데. 동선이 맞는 거 아니면은 계속 스토킹을 하긴 했는데. 아진님이 엉엉 우는 모습이 보고 싶어서 그냥 쫓아갔을 뿐입니다. 저는. 나빠. 네. 아지짱 하면서 일단 겉모습이 너무 일단 너무 살인자같이 꾸며놓기도 했고 아 제가 죽어 마땅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오라버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약간 좀 이제 너무 살이가 있지 않나 이게 살인범같이 생겼다고 해서 죽으면은 어 이게 억울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 20초 남았어요 생긴건 누가 봐도 피해자인데 누구 그러지? 어, 이미 정해진 건가? 이미 정해져 버린 건가 이거? 누굴 고른 거예요? 일단 골라볼까? 일단 골라볼까? 나 아직 양아치를 그냥 따라다니기만 했지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야! 골라볼까? 수치심이 느껴졌어 아, 어? 난 사실 딴 사람 골랐어 야 이거 나오네 누가 했는지? 나 고른 사람 누구야? 나였나? 어 진짜 죽였네? 뭐라네 무서워요? 난 죽었어. 의택 성우님이 해주실 거야. 아니 나는 죽일 생각이 없었는데 이게 의택님이 죽이시길래 아 그냥 있으려고 했니? 아 고민했구나. 죽였어.
일단 확실한 거는 양아진님이랑 네. 정우 선배님은 아니에요. 제가 그 전기실 같이 들어가가지고 뒤에서 계속 네. 보고 있었거든요. 먼저 두 분 도착하시고 제가 뒤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시체가 저희 뒤에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뒤로 다른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셋은 그럴 수 없었어요. 입구에서 발견돼서 전기실. 잠깐만, 그러면은 정훈 선배랑 또 양아지님? 네. 네. 그 두 분은 하면은... 확실히 아니에요. 저까지 아니고 저희 뒤에 들어오신 분이거나 아니면 거기 안 오신 분이 범인이거든요. 일단 없었던 게 의태기. 제가 의무실에서 있다가 넘어가는 중이었거든요. 하부 엔진실인가 거기에서 멈췄었던 것 같아요. 하부 엔진. 의무실에서 미션을 하고 내려가고 있었는데. 의태기 연기 잘하시는데? 저는 약간 합리적 의심이 약간 드는 게 하나 생겼는데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아 네. 좋습니다. 네. 예, 예. 일단은 뭐 바로 전에 넘어가서 일단은 제가 시체 발견자였잖아요. 이제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하시는 우리 그러니까 이제 그 살인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우주로 방출을 했는데 근데 제가 무슨 범인으로 몰릴 타이밍이 전혀 아니었는데 네. 유일하게 딱 한 분이 저한테 투표를 하셨거든요. 누가요? 그게 바로 그 김토키님이신데 아~ 왜 저를 발견자이고 그 예은 씨가 무조건 이제 막 이렇게 범인으로 몰아가는 상황에서 왜 저를 이렇게 지목을 하셨는지? 그냥요. 그냥요? 아 사람 너무 그냥 죽여요? 아니 지금 여기 다들 그냥 죽이고 있잖아. 오? 라이벌 제거. 여기 다들 지금 그냥 죽이고 있잖아요. 저는 합리적 의심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뭐 이제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 하는 건 너무 이제 비인도적인 거고 그냥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여주세요란 말 아니에요? 근데 좀 이제 뒤가 구리다. 뒤가 구리다. 그런 생각이 든다. 네,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아니면 이제 뭐 이제 발리바이를 대시겠죠 뭐. 왜냐면 안 그랬으면 마지막으로 들어오신 사람이 그렇게 못했다. 아 뭐야? 시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이 건너뛰기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건너뛰기 가세요. 건너뛰기. 이거 그럼 뭐야? 자, 음성어 시작할게요. 음성어 가겠습니다. 아니 근데 굉장하시네. 아니 정희택 성우님 굉장하신데? 고민이 되시겠구만. 사람들이 미션을 다 해가지고. 오 죽였다. 과연 오 춘향님이 저 이거 정희택인 것 같습니다. 어? 왜냐면 우리 사부 터졌을 때 네. 다들 손 대고 있었잖아요. 의택은 없었어요. 저 나랬었는데요. 아니야, 진짜? 제가 해제했는데요? 무슨 말씀이시죠? 그래가지고 내가 신고하려고 그 뭐지 벨 누르러 갔는데 지금 신고됐거든요, 시체가? 네, 제가 아래로 와서 봤어요. 다 뭉쳐있길래 한번 터져봤는데 저희 거기 싸보 거기 있을 때 의태기만 없었어요. 내가 의태기가 의심스러워가지고 결정적인 진술이 있습니다. 의태기가 서버 아래쪽을 해결했다는데 아래쪽 제가 해결했어요. 맞아, 거기에는 의태기 없었습니다. 어머, 나 너무 소름 끼친다. 나 의택 씨하고 시우 씨 나 이제 나 죽기 싫어가지고 되게 따라다녔는데 살인자라고? 믿고 따라다녔는데 알고 보니 살인자였어. 야 내가 죽여달라고 막 계속 가고 있었는데 내가 바로 나눠야 해도 됩니까? 네 바로 나시죠. 네 임포스터 3명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신 달아 빨리 달아! 소용이야! 정의는 승리하네. 그럼 예은이 맞았던 거야 그러면? 와 그럼 개소름 진짜 죽이려고 쫓아왔던 거야? 아니 난 양아지 빼고 다 죽이려고 그랬지. 양아지 빼고 다 죽이려고 그랬지. 양아지 영혼이 내 거야. 너무 무서워진다.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항해실에서 죽인 거 의태기가 죽인 거죠?
둘 다요. 아니, 아니 제가 저는 진우를 죽일 생각이 없어. 아니 진우야. 야, 너 친구 안 했잖아. 아니 얘가 그러니까, 너 좀 조심해라. 아니 너 진짜. 아니 이게 아니, 안 받는다, 아니 이게 근데 누나 들어봐. 응. 친구 안 했잖아.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게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은택님이 당황하시는 게 눈에 보이는 거야. 막 계속 막 이러고 하시는 게 보이시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진우도 죽여야겠다 싶어가지고. 나 조용히 입 닫고 있을라 했어. 아니 그래. 말을 오래 하고 싶었을 뿐이야. 눈 입 닫고 있을라 했다고? 아 그래 보였는데. 아 민규는 그럼 민규는 죽은 거 최민규인데. 그래 맞지. 뭐 민규는 죽어 마땅한 놈이니까 괜찮은데.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진우야 미안. 아니 궁금한데. 아니 또? 안돼. 준아 언니가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기도. 이제 한 명. 굿. 이번에는 누구를 죽이지? CCTV를 자주 보니까 아 진짜 민규 죽이고 싶은데 제가 진짜 나와야겠다. 제 앞에서 누군가 사람을 죽이고 저 죽이겠다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어서 벌벌 떨면서 신고할까 말까 고민을 한다. 아니 눈앞에서 막 사람을 죽인 다음에 벤트를 탔다가 나갔다가 탔다가 나갔다가 그 사람이 누구죠? 얘기하면 보복살인 당할까 말을 못하겠어요. 아 누가 이런 환상의 밴드쇼를 하셨을까? 아니 환상의 밴드쇼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사람 죽이고 웃고 있네 또? 아니 이게 제가 벤트를 타고 그냥 구경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진호가 벤트 위에 쓰니까 갑자기 뚜렁 하더니 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당황해서 가만히 있는데 진호가 저를 막 도망가길래 쫓아 죽일까 싶다가 의택님 오시길래 의택님을 그 우발적인 사람으로 제가 충동을 고백한 거죠? 충동을 참지 못하고 같은 인포스터는 좀 아프겠네. 근데 악녀님 사람을 죽이고 왜 저랑 계속 아이컨택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너도 죽이겠다. 아 저를 바라보고 계시길래 네가 뭘 할 수 있는 데를 수정하다가 제가 예 그냥 의택님이 어깨빵을 좀 심하게 하시는 아 저런 걸 쾌락살인마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 아 저렇게 대놓고 죽여도 되나? 아니 저도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닌자가 된 건 아니야. 아 봐주길 원했구나. 나 이거 신고하면 안 되는 건 줄 알았어 그래서. 그래도 의택님 죽여서 행복했다. 나는 좋았어. 잠깐만요. 근데 저한테 왜 두 표가 갖고 있어요? 마피아 두 명. 아니 살인 사건 목격자는 난데 왜 나한테 꽂혀 있어 이거? 그 남은 마피아 두 명일 거예요. 의택님 저기 그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아니오라. 괜찮습니다. 아 진호랑 진소랑 대화를 하려다가 들키기에 난 죽어서도 쫓아가. 아직 좀
어지쩡. 야, 강철 심장. 시교님, 나 방금 봤는데? 방금 여기 딱 넘어와서 시체를 봤는데 정우님이랑 눈이 마주쳤거든요. 저요? 잠깐만요. 들어오시던 중이었나요? 혹시 나가시다가 다시 빠꾸 하시던 중이셨나요? 전 들어오는 중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통신 그 아까 어디지? 전기실에서 그거 하고 이제 창고 지나가지고 이제 통신실 이제 미션 하려고. 연기 개잘하는 거 봐. 근데 정훈 선배님 아까 저를 왜 이렇게 쫓아다니시죠? 내가 언제 쫓아다녔어? 일단 쫓아다니면 의심이 좀 아까 그 어떤 돌아가신 네. 분 때문에 아니, 잠깐만, 의심이 아까, 되는데 아까 저 모짜아빠님 저 잠깐만 그래요 네. 진우님도 저를 아까 어디야? 내가 이거 아직 맵을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더듬거리세요. 아니 좀 당황하신 것 같은데 지금 약간 아까 되게 또박또박하게 말했었는데 그러니까 왜 갑자기 더듬이시지? 약간 찔리는 게 있으신 건가? 뉴스처럼 하시던 분이 저는 굉장히 리얼리아. 성실하게 지금 미션을 수행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는 말을 더듬어서 동선이 왜 저랑 이렇게 겹치시죠? 아니 미션이 야. 그렇게 뜨는데 나보고 그렇습니다. 아니 사람을 이렇게 막 대놓고 의심하면은 사람이 당황하니까 말이 이렇게 나오지 더듬게 되잖아. 범죄를 하시려고 작정하신 것 같은데. 아닌가. 아까 전에 본인 투표한 거 복수하려고. 아, 제가 임포스터였으면 진지하게 죽였죠. 뒤통수가 근데 잠깐만요. 문득 생각나는 건데 지금 성우분들이 네. 모여 계신 건데 저렇게까지 하시는 거면은 그. 일단 연기는 아니지 않을까. 왜냐면은 티나는 연기를 안 하시지 않을까요? 성우분들이신데? 아니 저렇게까지 티나게 연기를 한다? 성우분들이신데? 아 두 번 꼬은 걸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더 찔리라고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성우분들이신데 두 번 꼬은 거 아닐까요? 아유 성우분들이신데 제가 근데 제가 통신실에 들어오다가 만났잖아요. 근데 아까 그 춘향님도 저 미션 하는 거 보셨잖아요. 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기실 들어갈 때 전기실에서 나오는 것만 봐서 네, 예, 맞아요, 맞아요. 저 미션을 전기실...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입구에서 만났는데요. 미션이 세 개나 미션이 세 개나 있었어요. 세 개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 살리려고 열심히 했겠어요. 막. 네, 저 막 그 왼쪽 오른쪽 공항 다 했다고요. 하고 이제 통신실로 갔는데 갑자기 그럼 근데 그 네? 궁금한 거 하나 있거든요. 제가 아직 게임 시스템 모르는데 살인자가 네, 네. 죽이고 자기가 신고를 할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하죠. 왜요? 그거 하시려고요? 저도 죽인다. 그게 아니라. 나 그러면 나 그거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그 갓 네. 죽었다고 이제 얘기하신 게 모짜빠님이시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저는 어쨌든 저는 죽이지 않고 미션하고 들어왔는데 막 네네. 죽었다고 하시니까 절 죽여고 제가 아니면은 사실 모짜빠님도 용의선상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저도 제가 또 찔렀을 텐데 바로. 저는. 저는 어쨌든 전 아닙니다. 저는. 준야 언니 램램 죽이려고 하는 거. 살인을 목격했습니다. 뭐야, 빨리 뭐야? 춘향님께서 사람을 죽이셨어요! 어? 에? 제가요? 네, 제 눈앞에서. 일단 저는 일단 램램님이랑 뭐지 토키 형이랑 춘향님 있는 거 같이 있는 거 보긴 했거든요. 근데 제 눈앞에서 사람을 죽였어. 지금 의무실에 있는 데죠? 의무실? 어? 이거 그 보호막 변신, 대여실에 같이 있지 않았어요? 변신하는 사람이 변신한 거 아니야? 근데 여기 특수 능력이 생겼어요? 저 특수 능력이 생겼어요. 네네네, 어머스에 생겼어요. 네, 근데 수장님 말대로 그러면은 누가 변신을 했으니까 바로 그러니까 같이 있었는데 죽여버린 같이 거잖아. 같이 있던 사람은 아닌 거 아니야? 그럼 일단은 춘향님 캐릭터가 사람 죽이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럼 네. 일단은 김토끼님은 아니시고. 네, 저도 같이 있었으니까 저 바로 옆에 있었어요. 나도 아닌데. 그러면은 진우랑 채윤님은 어디 계셨어요? 죄송한데 윤채님 아니에요? 윤채님 아니에요? 윤채님 어디 계셨어요? 아, 오른쪽에서 아니, 왼쪽으로 읽으셨구나. 저는 그 어디지? 일하러 다녔는데? 무기건가? 식당? 근데 셋이 같이 있었고 뭐 진우님 어디 계신지 모르고 근데 저 관리실에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악녀님 잡았으니까 용의선상에서 제외해줘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잡은 척하면서
자기를 의심 아, 안 받게 하는 그런 그러면은 고도의 악녀님을 아, 다치죠? 그러면 진흥? 제가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악녀님 배대지 쑤신 다음에 악녀님 팔아넘기는 그런 밀정짓을 했다는 건가요 제가? 왜냐면 아, 예은이가 아니지만 예은이가 만약에 그 다른 팀이었으면 진우님을 죽였겠죠. 벤트 타는 걸 봤는데. 어? 근데 어?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근데 그러면 제가 악녀님 신고할 이유가 없잖아요. 생각해보면은 그거랑 상관없이 그리고 이제 악녀님... 신고를 딱 해서 자기 용의 현상에서 벗어나려고 시간이 없는데 근데 저는 굳이 사람... 그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춘향님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어? 난 없다 생각해. 어떡하지? 아 왜 나를 뽑아요? 일단 나 나가는 거야? 아니요 미안해요. 아니 이거 진짜 야 이 사이코패스야. 춘향님 알 줄 알았는데. 아니 나 이거 춘향님 찍었는데 마지막에 1초 퍼나면서 춘향님 찍었는데 그게 씹혔어. 저 혹시 춘향님 색깔 따라해도 되나요? 아 그럼요. 근데 같은 색깔 안 겹쳐. 안 될 거야. 안 돼요. 안 되는구만. 이 춘향이 양보하자. 이 춘향 양보해라. 제가 다른 색깔을 할게요.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검정으로 바꾸겠습니다. 오~ 와 흑화의 춘향이다. 와 흑화의 춘향. 아 그게 마음의 색인가요? 마음의 색. 흑화 색이네. 제가 방금 전에 흑화를 잠깐 했어가지고. 진짜 춘향 언니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님들. 진짜 무서운 사람. 같은 팀인데도 무서워. 그래. 할 거야 아니야. 나 자꾸 사람 아니야. 나 진짜 소름이 돋아가지고 정말 보고 있는데. 아 나 언제 썰지 보고 있는데 이미 죽여버렸어. 모르는 거 같은데. 맞아. 드디어 크루원이구만. 배선.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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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봐주도록 하지. 난. 아! 아니 둘이나 죽었어? 뭐야? 춘향님 왜 웃어? 예은 씨. 저희 악녀님은 게임에서 나가셔도 이제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 악녀님은 뭐 방명수야? 지금 게임을 하고 계신 건지 그냥 첫날에 그 첫 라운드에서 저 찌른 거 말고는 그냥 뭐 하시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게임 내내. 벤트쇼 있잖아 벤트쇼. 아 벤트쇼 한 번 한 거 말고는. 진짜 왜 나?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니까. 아 많이 꺼졌구나. 예, 네, 보호막 제어실에서 발견했고요. 꺼진 줄 모르고 보호막 제어실. 보호막 제어실. 저 시장님. 왜 쉬셨어요? 아, 제가 사실 범행 현장을 봤는데 네. 이게 제가 두 명이면은 말을 안 당했는데 세 명이라 임포스터가 너무 많아서 말을 해야 되지. 보복살인. 아니. 누가 죽이고 호다닥 뛰쳐나오다 저 호다닥 호다닥 가서 신고하셨는데 이거 아 그렇게 대놓고 한 사람 있나요? 누구신가요? 호다닥 가서 신고를 하셨구나. 근데 잠깐만 지금 신고하신 분이 어? 아, 근데 은택님이네? 저 일부러 신고 안 하려고 했는데 심장이 떨리셨나 봐요. 지금 정신 착란 얼마 아 근데 아까 죽을 뻔했네. 아니요 애니메이션이 끝날 줄 알았는데 하고 나서 좀 늦게 되더라고요. 아 근데 아직 시간이 좀 여유 있잖아요. 네네네. 예 좀 제가 이거 좀 저도 중요한 걸 목격한 것 같아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관리실에 있거든요.
네. 근데 막 아니요? 되게 누가 현란하게 되게 벤트로 왔다 갔다 하는데 아까 창고 제가 이제 관리실 창고에 창고하고 하부엔지실 왔다 갔다 하는 거 봤을 때 창고로 급하게 왔거든요. 근데 나가시는 분을 봤어요. 이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램램님이 누구신가요? 네? 저요. 아 저분. 아 저 왜요? 네. 아, 와... 저요? 제가 벤트를 탔다고요? 아 저 벤트 탈 수가 이거를... 없어요 저는. 아 저는 임포스터가 아니라서 벤트를 탈 수 있는 그 능 그 능력이 없어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갑자기. 제가 아까 그 네. 남은 사람들은 그, 잘해주셔야 될 거 아니야. 무고한 죽음을 당하고 이제 사람을 의심하게 돼서 제가 관리실 이렇게 갔거든요. 아 이해를 했어 아까. 그럼 저 진짜 근데 저 벤트를 탈 수가 없어요. 저는 그냥 크루원님. 저는 임포스터가 아니라서. 일단 의택 씨는 너무 확실하니까 일단. 아 오케이. 전 아닙니다 일단 여러분들. 네. 잘못 보신 것 같아. 어. 진짜. 아, 나 진짜 나는 팬티스 못해 나는. 나도 하고 싶은데. 나 진짜 아니야. 안녕. 램램님 보고 오길래 램램님 보고 온 거 같네. 미안해. 우택님 대체 왜 절 죽이셨는지. 우택님 대답해 보세요. 우택님 대답해 보시라고요. 게임 하고 싶다. 나도 저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싶다. 나 진짜 성우님들 목소리 듣기만 하네. 뭐야 누가 죽은 거지? 춘향언니 죽었다. 춘향님이 죽었네. 선배님 왜 그러셨어요? 램램님 네. 왜 그러셨어요? 아 램램님 의심한 거 춘향님 아니었나? 네? 아무도 저 의심 안 하지 않았나요? 오케이. 오케이. 시윤님이 아. 방금 발견하신 거 뭐 네. 얘기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정우 선배님 네. 왜 그러셨어요? 왜? 아니, 정우 선배님이 호다닥 오시더라고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급하게 반대로 가시지 하고 갔는데 그 바로 앞에 춘향님 시체가 그래서 와, 잠깐만요. 네, 선배님 왜 그러셨어요? 아니, 잠깐만요. 네. 일단 이성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저는 지금 일단 맵도 잘 몰라가지고 당황스러운데 네. 제가 그 방금 전기를 연결을 하고 네. 어디서 발견하셨는데요? 선배님이 지나간 곳이요. 아니 내가 진짜 아이고 아니 시체 그... 못 봤죠? 시체 봤어요 그... 안 봤어요? 안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보 네. 터져가지고 그 산소 고갈돼서 그 터졌잖아요. 제가 거기로 달려가고 있었는데 정우 선배님이 반대로 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반대로 가지? 하고서 갔는데 바로 그 앞에 춘향님 시체가 있었어요. 아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벌어졌던 사태를 보면 춘향님은 저에게 주고 마땅한 사람이지만 감정적 살인이었군요. 아니. 원한 저는 살인, 원한 보복.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쨌든 저는 시우씨를 목격도 하지 못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자체도 저는 잘 모르겠고요. 왜? 이게 만약에 제가 만약에 임포스터가 아니라면 램램님과 그 저 그 저분 아시죠? 저분은 직업 성우입니다. 연기를 도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저거를 임포스터를 지키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을 담글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 나 말한 거 아니겠지? 시우님이 직업이 성우시니까 연기를 해가지고 있잖아. 왜냐면 저는 진짜 시오씨를 본 적도 없는데 지금 왜 저를 갑자기 이렇게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럴 수도 있긴 하지. 근데 그거는 이제 마찬가지신 거 아니에요? 연기를 돈 받고 하시네. 아니야 왜 제가 성우가 돼가지고 지금 이런 공변을 당하는지. 공천이야죠. 어쨌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몰아가면은 제가 지금 너무 위험한 상황이란 걸 알기 때문에 저가 만약에 죽어서 이게 게임이 끝나지 않는다면은 램램님과 시우시우님은 좀 약간 의심의 범주에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왜 저예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는 진짜 왜 내가 의심을 받고 있는 거지? 램램님 아까 너무 당황해서 네. 그러니까 네, 너무 당황. 왜냐면은 제가 그 동선을 정확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제 네. 창고하고 잠깐만 어디 하부 엔지시로 막 이렇게 벤트가 여기 연결돼 빠밤 이렇게 막 순간이 네, 저 아예 거기 가진 않았어요. 근데 램램님은 돈 받고 연기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맞아. 그렇죠. 그 램램님은 동요하는 게 당황한 거 아니에요? 맞아, 저는 진짜 당황한 거예요. 어쨌든 저는 알겠습니다. 저예요. 네네. 램램님 가자. 램램님이요? 저요? 아 왜? 나도 왜? 근데 이거는 정우 선배님 맞아요. 아니 나도 왜? 죄송. 어? 미안합니다. 램램님 왜 죽는 거야? 너무 당황해서요. 민규 꼬리 좋아? 김진호 임포스터야?
양아지. 김진우. 와.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나보고 세 명, 나보고 세 명 누구 누구 누구야? 세 명 다 완전 궁금한 게 정우 선배님, 정우 왜 저랑 시체 못 보셨어요? 저 진짜 못 봤어요. 진짜 못 본 거였네. 아, 다행이다. 진짜 색도 잘 못 보시고 시체도 잘 못 보신 거네 그냥. 선배님, 아, 어떻게 저도 못 보고 시체도 못 보고. 양아지 눈치 좋네. 아, 진짜 내가 죽였는데 다행임. 아, 아지님이었구나 나 뽑은 사람. 더블킬 하자고 몸짓 한번 하니까 그냥 바로 배주던데요. 나이스. 근데 저 램램빔 근데 한 가지 그 약간 네. 안심을 좀 약간의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마음에 그렇게 이렇게 그건 안 되겠지만 네. 마지막에 담겨진 게 접니다. 아, 진짜 이야기 안 되네요. 진짜 양아지님이 절 쑤신 건가요? 누가 절 쑤셨는데? 아, 제가 쑤셨어요. 아 누구요? 저는 춘향이랑 우짱님이었나? 네. 그렇구나.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네, 얼굴 봤어요. 예, 얼굴 기억해. 어, 여연이 왔다. 여러분, 어, 정말 죄송한데 저 게임 좀 하고 싶은데 진짜 저 제가 지금 제가 너 아는 게임은 아, 제가... 우리랑 게임하기 싫어 너. 아, 제가... 여연아, 제발 게임 좀 해. 게임 좀 해. 나 너랑 게임 하려고 하는데 안 하면 어떡해. 이 사이코패스 새끼들. 아, 진짜 성의 느낌이야 진짜. 같이 게임 하자 누나. 나 제발 이번 게임 하는 거 약속해. 이번에 안 하면 나 진짜 삐진다 얘나. 나 진짜 삐진다. 아, 그래서 카테고리 저스트 채팅이구나. 아, 그만! 나 진짜 이제 그냥 나 아무도 안 줄. 난 지금 그냥 아무것도 안 줄이고 다 살아갈 거야, 나는. 난 아무도 안 줄이고 그냥 난 살아갈 거야. 나는 의심 진짜 절대 안 받게 난 다 미션 하면 좋게. 아무도 안 죽여. 죽이지 마 그냥. 죽이지 마. 불만껏 안 해 그냥. 어? 잠깐만 내 문을 내가 스스로가 다 닫아버렸네. 아, 의택님은 죽여도 괜찮지 않을까? 의택님은? 아, 아니야. 의택님은? 마음씨를 곱게 먹어야지. 막 연기해 그냥 막. 나 여기 사루 중에 서 있어 그냥. 저는 뭐야?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일단 진짜 전 진짜 정말 목격자시네. 진짜요? 네. 아니 춘향님이랑 저랑 의무실을 앞을 지나가는데 앞에 하얀 시체가 썰려가지고 넘어지는 걸 보고 제가 뒤따라갔거든요. 근데 네. 거기서 네. 양아지님이 벤트를 네. 아니 근데 아니, 나 너무 대놓고 썰길래 어 저거 변신했나 보다 아직 아니지 하면서 내려갔는데 생각해보니까 능력을 빼놨던 거야. 아닌데? 나 아닌데? 나 이춘향 따라다니다가 살인사건 목격함. 이거 세 명이 같이 봤어. 아니 나 이거 근데 나는 심지어 그 닉네임을 바버려 가지고 이거 말해야 되나라는 고민하고 있었거든. 나도. 닉네임이, 아니 나 너무 대놓고 썰었어.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급해서요. 아 진짜 누구 죽였어? 누구 죽였는데? 미안해요. 잘 가세요. 아 근데 램램랑 죽어 마땅하지 않나? 잘 가세요. 미안합니다. 아니, 램램은 죽어도 되지. 근데 진짜 타이밍이
님들 이것보셈 제가 썰어보겠습니다. 한 타이밍이 없습니다. 자, 잘 보세요. 아 이러면 큰일 났는데? 이러면 나도 죽일 수밖에 없잖아. 진우의 몽 진우의 몽 이거 뭐야 이렇게 빨리 죽어? 빨리 죽어나간대요 쿨타임마다? 제가 그 춘향님이랑 같이 그 카드 긁는 걸 하고 지금 사보고 터져서 가는 길이었거든요? 네. 근데 가는 길 전기실 앞에 시체가 있었어요. 전기실 앞이요? 네 근데 춘향님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춘향님이 제 뒤에 오고 있었고 저랑 같은 장소에 있었고 거기 의택이도 같이 있었어가지고 의택이도 아니거든요? 이걸 쓴 거는 춘향님도 아니고 의택이도 아니면 진우님, 예은이, 신우 선배. 저희 세 명이요? 한 명은 잘 잡아야 되는 게 둘 남은 거 아닌가? 두 명 썰면은 그쵸. 끝나서. 전 그 사보 터져가지고 그 앞에 있었습니다. 딱 만지려는 순간 이게 울렸어. 정말이요? 저 원자로에 있는데 안 계시던데. 원자로에 어? 계시다고요? 네. 원자로에 아무도 없었는데? 저 원자로 아래쪽에 있는데요. 저도 아. 아래쪽에 있는데요? 저 CCTV 있는 쪽에 딱 끝났어요. 어? 둘 중 하나는 가위바위보에서 둘 중 하나 내줬죠? 제가 원자로 아래에서 딱 하고 그 뭐냐 길게 누르세요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시체가 신고가 됐어요. 저 CCTV실 앞에서 신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의택님은 원자로 안쪽에 아닌 것 같고 예은이 네. 올라가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들어가는 길에 딱 터졌어. 근데 아까는 원자로에 갔는데 네 원자로에 갔는데 네. 터졌다 이거 일단은 진우, 토키, 예은 이 셋 중에 한 명인데 이 셋 중에 한 명은 달아야 돼서 전가요? 저는 또 이렇게 생긴 걸로 저 또 가는 거예요? 손이 미끄러졌다 아니 저는 진우님을 추천합니다 추천? 추천을 해요? 왜냐하면 약간 초반에 계속 저를 따라댕겼는데 그게 아 임포스터 너무 많으니까 유비들 사이에서 그냥 장난만 쳐야겠다 하다가 임포스터 잘리니까 사람을 죽인 것 같아요. 아. 그 춘향님. 에? 그게 근거가 맞아요, 근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아 당신의 당신 눈빛에서 느꼈어요. 우리가 그건 없어. 훈창아, 그게 근거야? 야, 지금 예은이가 누가 봐도 말 실수했잖아. 아니 그냥 죽이고 싶은 거잖아. 저는 진우를 추천합니다. 완전 예은이랑 추장님 같은데 느낌이. 전 아니. 그랬으면 시우가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왜 나야? 예은이가 죽었는데. 잘 가세요. 잘 가세요. 멀리 안 나갈게요. 어떻게 예은 또 잘렸어? 지긋지긋해. 좀 오래 갔다 이번에. 진우 숨 잔뜩 났겠다. 어떻게 내가 실수해가지고. 근데 그건 내 할 바가 아니니까.
CCTV로 알리바이를 만든다. 선배 어디서 보셨어요? 이거 시세 본 게 이거... 아니라 CCTV 누르신 거, 뭐 아... CCTV 누른 거란다. 저거 하신 거 같은데, 저기 회의실 하신 거 같은데. 네, 네. 기상대 한번 눌렀고요. 아까 CCTV 계속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둘둘 계속 가시더니 갑자기 뿅 하고 한 분이 사라지셨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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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우님. 둘둘이요? 아까 저랑 시우랑 붙어 다니고 제 뒤로 네. 춘향님이랑 네. 춘향님이랑 진우님이 조우하는 걸 봤어요. 네네. 저 춘향님 계속 따라다니고 있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춘향님이 안 보이시고 진우님만 오시더라고요. 정말 사보타지 터져가지고 그냥 사보타지하러 그때 같이 갈 때 말고는 춘향님 그때 이전에는 계속 붙어 있었던 건 많은데 그 이후로는 떨어졌죠? 사보타지 터져서. 그때 저랑 그 떨어지고 같이 갔었죠? 나서부터 CCTV로 보고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되거든요. 춘향님이. 근데 저기 그 사보타지 터졌을 때 안 오신 분이 그럼 단 한 분이신 거 아니에요? 저는 CCTV를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네, 네 분이 확인하고 가셨잖아요. 근데 CCTV는 켜져 있었어요. 우리 사보타이즈 할 때 네. 리타이기가 저를 계속 쫓아다녀가지고 제 도망은 계속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가 딱 아니 나한테 도망 아니 제가 너무 쫓아가지고 그래서 했는데 사보타지를 저랑 의택이랑 갈라져서 와 이거 어떡하냐 해결을 했거든요. 그렇죠. 제가 의택님이랑 같이 가서 제가 껐는데 그거. 근데 아니요 제가 껐습니다. 어 그거 도 말할 수 있어요. 저 25020 제가 눌렀는데 아까 저 48640 제가 눌렀습니다. 아 그럼 따로 나왔나 보다 번호가. 번호가 각각 개개인인가 보네. 전 25020이었습니다. 저 48640 제가 눌렀고요. 근데 확실한 거는 CCTV는 계속 켜져 있어서 죽일 순 없었을 것 같고. 근데 사보타지 터지는 타이밍에 잠깐 저희 저기 갔을 때 CCTV 꺼지는 건 제가 확인은 못 해가지고 춘향님 소재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CCTV는 켜져 있었어요. 그 반짝이는 거 제가 봤거든요. 그쵸. 아, 그러면 자식이요? 저는 넘어가요. 알리바이로. 네. 그러면은 지금 남은 세 분 중에 한 분인데. 근데 그러면은 아까 용의 선상에 있었던 사람 중에 아닌가? 아까판인가? 이게 아까... 그때 그러면 일단 네. 춘향님이 죽은 거 보면은 시우는 아닐 수도 있는 게 아까 계속 붙어 다녔거든요. 요 판 내내. 근데 안 너무...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 제 생각에 지금 마피아가 둘이 아니라 하나인 게 둘이 하나죠, 하나죠. 게임 끝나야죠. 네. 네. 끝나야죠. 끝나야 돼요. 그러면 그러면 다들 목소리가 너무 좋다. 선배님 제외? 왜냐면 CCTV 보고 계셨으니까요. 그럼 나머지 지금 저건데 제 생각에 시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랬으면 춘향님이 벌써 죽었어야 돼요 이전에. 근데 이거... 저는 춘향님 첫 라운드부터 따라다녀가지고 저도 그렇게 따지면 춘향님 벌써 죽었어야 됐었는데. 저 춘향님 첫 라운드에 계속 따라다녔거든요. 아까 춘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그냥 춘향님 그냥 계속 따라다니면서 놀고 있었는데. 저는 춘향님의 유언을 따라서 진우. 그건 첫 라운드죠. 어? 일단 전 답니다. 네. 춘향님이 아까 진우님을 의심했기 때문에 저 아니면 저 다세요. 내가 모르겠다. 썩 좋은 인생이었다 춘향아. 아 그렇게 생각해. 야 성공. 나이스. 한 번 벗고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썩 좋은 인생이었다 춘창아. 잡았다. 아니 근데 저희 어몽어스에 네. 새로운 모드가 생겼더라고요. 숨바꼭질이라고. 그거도 한번 해볼까요? 이게 술래잡기 같은 대바대 같이 그렇게 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아~ 한번 해보죠 저희. 그런 느낌을 누굴까? 제발 누굴까? 근데 그럼 한창이요. 한 명이야? 진짜 너무 무서운데. 한 명이구나. 네, 한 명이면은 절대 안 죽지. 아니 이거 죽으면 오, 되게 무서워. 야, 너무 안 보이는데? 잠깐만. 뒤가 아예 너무 안 보이는데? 아, 이게 마우스로 후레쉬를 볼 수 있네요. 근데? 1등으로 죽는 사람 가고. 잠깐만. 왜 하필이면 나야? 아, 근데 나 하고 싶었는데 임포스터. 나는 하기 싫은데 다들 어디 있어요? 너무 무서워. 네, 수양님이 술래면 안 돼. 너무 무서워. 하기 싫다면. 포스트 블러드 안 되는데. 와! 오, 뭐야? 이거 뭐야? 너 이러면서 미션도 해야 돼요? 미션도 해야 합니다. 미션도 해야 돼. 꼬매, 꼬매, 꼬매. 하지야. 하지야. 미션 해야 돼. 미션 해야 돼. 미션 해. 미션. 꼬매 다시 해 이거. 제발 제발. 어디서 죽었어? 어디서 죽었어? 가운데 식당. 식당?
위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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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의무실 의무실 본인이 알려주는 거냐고 야 이거 이 포스터가 너무 사기인데? 미안해 아 민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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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안 들켜? 민규야 뭐? 너 이 자식아 나 해보겠어 저 자 민규야 이걸 사라지 좀 어 너무 무서운데 이거 깜짝아 뭐야 어딨어? 나도 시야가 짧아 어? 아! 나 너무 무서워 나 너무 무서워 돼. 1분 50초 이거 할 수가 없겠는데? 아 잠깐만 누구 지금 누구 나왔어 지금? 나랑? 지금 세 명 아! 아 저요 신이 괜찮아 나 여기다가 피하세요 신이 만약에 붙어있으면은 제가 대신 죽어드릴게요 아! 대신 죽어 다 날 부러져 있어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어디 있는지 보이네요? 창고에 있네요. 자리를 옮겼네요. 아씨. 아니 근데 이거 숨기가 안 돼요. 한 번밖에 안 돼요. 한 번밖에. 아 그거 안 돼. 랩랩이 안 돼. 살아야 돼. 1분 남았다. 1분 남았어요. 1분. 두 명 어디 있어? 나 한 명 못 찾겠는데. 준이. 절대 도망가. 시훈이 어디에요? 어디에요? 지금 어디에요? 저요? 나 어디냐고? 네. 이거 누구야? 아, 춘향이 말고 시훈이. 나 어디 있는지 찾아줘. 이거 누구야? 여보. 나 어디 있는지도 찾아줘. 나 어디 있는지도 찾아줘. 야, 빨라 뭐야? 꼬꼬 보라 어디가 어딨나 어디 여기 있는데 어? 여기 안 보이는데 너무 무서워 아니, 이 정도 못 찾겠어 어디 있는 거야 어디 있는 거야 진짜 어디 있는 거야 나 잘 숨었다 진짜 진짜 어딨지 무서워 진짜 어딨어 아니 나도 못 찾고 있어 지금 와 이거를 어? 어디 있는 거야? 와 이거는? 와! 아 어떻게? 뭐야 끝나지? 끝났네. 아 이거 너무 어려워. 아 너무 벨붕이다 이거. 아 너무 임포스터 사기인데 이거? 아니 그 임포스터가 너무 사기인데 그러니까 시원이 너무 웃기다 사기 속도가 개빨라 아 진짜 미안한데 시원이 진짜 살인마 만난 거야 뭐야 너무 리얼한 비명인데 리얼한데 귀여워 아니 비명이 맛있어 아니 입을 너무 크게 벌리고 있어서 너무 놀랐어 안 걸리고 싶었는데 걸리니까 재밌네. 제발 나. 나도 걸리고 싶어 나도. 제발 나. 진짜. 나 걸리. 진짜. 맛있다. 가면 깜빡신다. 진짜. 민규야 조심해라. 뭐요? 왜 저래요? 진우라면서 나 말고. 진우 민규 조심해라. 온다. 아. 잡아 보시던가요? 어 민규님 네? 이태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저 길에 뭐야? 아 무슨 일이 일어났어? 야 웃음소리 뭐야? 안녕 뭐야? 야 너무 빠르잖아 맨날 안 보이는 거 아니야 지금? 안 보이는데 왜 이렇게 빨라? 어딨지? 어떻게 성우들만 골라 죽였어? 제가 제가 나갔네. 목소리 좋은 사람을 좋아해서 제가 목소리 좋은 사람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니 저기요 예현씨 네? 분명 아래에서 감지기 떴는데 어떻게 위에 있어요? 안 죽었다 우리 역시 목소리 좋은 사람은 다 죽어야지 그럼 지금 살아있는 이춘향은 목소리가 안 좋다는 거야? 아니 죽어요! 말하는건가요? 난 살아있는데 좀만 기다려 금방 죽여줄게 아 다리 오지마 절대 갑시다 다들 어딨어? 아지짱 나 다들 어딨어? 아지짱 식당이에요 식당 아지짱 식당 아 이거 일 해야 되지 않아요? 같이 다니면서 하는 거야? 야, 잠깐만 얘네 잠깐만 번호 민규야 번호 줄게 필요 없어 이 새끼야 필요 없어 이게 무슨
자, 걸리면 죽어요. 아이씨, 어디 가셨어요? 죽어야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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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죽었어? 남았네. 아, 이거 너무 밸런스 안 맞는다. 조금만 더 버텨, 조금만 더 버텨. 내 팔이야. 5초, 5초. 나 바보 아니야? 나 진짜 바보 같아. 어디야? 아, 식당 식. 아니 혼자서 50세를 더 버텨야 되는 게 말이 되냐? 맞아. 아, 이거 시간이 너무 길어야겠다. 이거 위치 뜨는 거 아니야? 아니 위치 안 떠. 다행이다. 어디 계세요? 아, 어디 계세요? 아 진짜! 아 진짜! 나 보고 싶었어! 아 진짜! 와 이거 왜 안 들리는 거야? 아 진짜 나 보고 싶었어! 진짜 사이코패스다 너. 아 진짜 너 나 보고 싶었지? 벤트로 들어가 벤트로! 대답해! 대답해! 사용하자! 숨기 사용하자! 대답해! 아 진짜! 숨기 사용하기 전에 죽일 거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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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 어라? 나 이거 준다고 예언이? 아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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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못한다. 이거죠? 아니, 진짜 개어져. 아, 소신발언. 진짜 못. 소신 이걸 아직은. 아니 소신발언 소신발언. 난 아직장 죽이고 싶지 않았어. 그럼 아직장 사랑해. 짐. 다음 누구 일라나? 이번에 아, 죽어보고 싶어. 누구세요? 누구려나? 누구세요? 아! 세상에. 아, 마지막 선전자. 이건 별로 안 어려 보여. 나도 별로. 괜찮아 보이는데? 이거가 근데 갑자기 너무 쉬워졌는데? 나 진짜 안 죽을 자신 있어. 아니 이거 미션 하니까 저거 시간이 확 줄던데? 맞아, 시간이 줄어. 미션을 하면 아, 미션을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시간 줄인 용도구나. 잠깐 아니, 외마지님. 아니 이거 미션이 맞냐 이거? 빨리 오! 안 해도 돼요? 미션 안 해도 미션 안 해도 될 듯? 미션 안 해도 될 듯? 근데 미션 하면 시간이 확 줄어요. 안 돼! 안 해도 될 것 같아. 아 미션만 하다 죽었네. 예은 누나 어딨어? 아! 나 예은 누나 잃었어. 제발 왜! 나 예은 누나 쫓아다닐래. 아니 아지짱! 아지짱! 예은이 어딨냐면 내가 알려줄게. 아 진짜 닥쳐봐! 조금만 알려주세요. 예은이가 왼쪽 아래 있다. 왼쪽 아래. 왼쪽 아래? 오케이. 왼쪽 아래 확인. 아 진짜 어. 예은이 지금 CCTV 있는데 있어. 진짜 내 여기 왼쪽 진짜 있네. 야 이 개새끼들아. 예은이 지금 숨어서 방패. 야 이 자식들아. 야 이 자식들아. 예은이 전기실임. 야! 전기실 확인. 전기실 확인. 전기실 확인. 진짜 만났다. 진짜 만났다. 진짜? 근데 애니는 죽이고 갈 만해. 아직 사람 많이 남아가지고 죽여야 돼. 아. 야 민규야. 야, 네, 그렇지. 이제 민규야. 이제 알려주기 안 돼. 알려주기 금지. 알려주면 안 돼요 저희. 와. 근데 시간이 없어서 죽일 수밖에 없겠는 걸? 왜 저거 못 쓰냐고? 어떻게 나이스? 숨기 숨기를 눌러야 돼. 숨기. 아, 자 갑니다. 와 찾으러 갑니다. 아이고. 와 제 개무서워. 30초 어? 남았다! 30초 남았다! 와! 한 명 한 명 누구야 지금? 아 안돼 어디 어디 어디? 어떻게 진짜 안 보이는데? 진짜 없는데? 아니, 어디 숨었어? 아 진짜 모르겠다. 어디 계시지? 민규야! 어디 계세요? 어? 널 죽이고 싶어. 오. 죽여봐 얘나. 뭐야? 이게 잘 버틴다. 저 새끼 저 이걸. 야 어디 숨어있는 거야? 야 이거를! 와! 와, 와 진짜 와 선생님 진짜 못하시네. 너무 심장아파. 와 야 이걸? 너무 심장아팠네. 와 두 판 연속으로 이렇게 잘 버티는데? 민규 민규님. 네? 잠깐 밑방으로. 제 방 아닌데 저기 예은님 방인데. 아 이거 알려주시는 거 조금 건방지네. 이제 맞죠. 시원님이었구나. 어 못자 아빠님. 무서워 무서워. 저런 변태가 따라왔거든. 한 번도 안 나오네. 아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 거야 시작할 때. 말라붙처럼 그런 색깔이야. 맞아 색깔도 무서워. 했다가 10초 발목 껴가지고 죽었어 그냥. 아 잠깐만. 예은이 상부 엔진실.
야! 창고 엔진 실어 어디 있어? 아, 야, 찍어봤는데 나 진짜야? 어디 있어? 진짜 너 죽을래? 아, 나 찍어봤는데 진짜구나. 미안해. 아, 이게 시작이 진짜 좋구나 이게. 일선 좀 해야겠다. 한 명만 걸려봐. 한 명만. 어디 있을까요? 어! 아, 잠깐만! 아, 저 뭐야! 뭐야? 아, 진짜 미친데! 아니, 손이 미끄러졌어! 지금까지 한 명도 안 죽었어! 어, 무서워서 미션을 못하겠어! 야! 무서웠어. 와, 누가 미션 엄청 빨리 깨고 있어서 시간이 확 줄어. 나 한 명 중에 끝나게 생겼어. 잠깐만. 한 명 더 썰었고. 왜 어디였어? 어라? 조금만 안 들키면 돼. 왜 사람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잠깐만요. 더 좋고. 어려운 거였네? 제자네. 아니 어려운 거였잖아. 아 미션 컷! 끝났네. 맞아. 안녕하겠다 이거. 더 좋고. 야 됐어. 시작. 요 썰고. 아, 아니 우리 아직도 돌발이야. 잠깐만. 20초. 너. 아, 야! 나이스 무비. 여기 잘 안 썰리는데? 아, 잠깐만. 어쩜건? 뭐. 잠깐만. 얘나 우리 얘기 좀 할까? 잠깐만 어디였어? 살인마. 누가 살인마야 이거? 우리 잠깐 얘기 좀 할까? 맞네. 너 나 갖고 노는 거 맞아? 와 이렇게 말이 잘하나? 아니 어려운데? 너무 쉬웠는데 뭐지? 어려운데? 아니 이렇게 쉬울 수가 있어? 아니 이게 말이 돼 이거? 이거 말이 돼? 이거 다른 사람이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아 이거 제시장 말이야. 아지님은 너무 쉬웠어? 아지님 너무 쉬웠는데 이거? 맵냅님부터 죽일게요. 한번 죽여보세요 아지님. 네? 미션으로 빨리 때리죠. 저 당당한 뭐지? 저는 안 죽을 자신 있거든요. 렘렘님 빨리 일단 자리 삽니다. 이게 피셜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 렘렘님 자리 삽니다. 아 렘렘 자리 삽니다. 오케이. 와, 잠깐만 밥이야. 렘렘 자리 삽니다. 미션 같은 거 저는 아마 못 찾으실 거예요 아지님. 누가 벤트 탔는데? 제발. 렘렘 의료실 쪽으로 가는 중. 의료실 쪽으로 가는 중. 춘향스. 저는 벤트 타고 다른 데로 갑니다. 안 보이는데? 아, 이제 다들 잘하나 봐. 아니야, 아니야, 진짜. 나야, 저기야. 대현이 잘 가고 내 자리를 오케이, 내 위치를 팔아 넘기려고. 내가 유령이 됐으니까 진짜 팔 수 있어. 기다려봐. 아, 아니야. 나 진짜 팔 수 있어. 안 돼요. 언니밖에 없어. 아, 그럼 나만 믿어. 아지야. 친한 친구잖아. 왜 그래? 아지야, 아니 근데 사람들이 안 보여 이쯤 되니까. 근데 그거 아지님이 그냥 못 하시는 거 아닐까요? 뭐야? 어, 40초 남았는데 네 명밖에. 3명밖에 못 죽인 거면은 너무 조금. 조금만. 상부엔진. 아, 잡혔어. 렘렘 상부엔진. 아, 저 상부엔진 아닌데. 어, 예은이가 그래도 나 지켜주려 하네. 고맙다 예은아. 이렇게 버티면 돼. 어, 그쪽에 말을 저렇게 해도. 여기야. 어, 여기야. 그냥 거기 있잖아. 아 이거 예은이가 말 안 했으면 나 진짜 모르는데. 꼴이 좋아? 이거 시우님이랑 나 그 꿀자리였는데. 어. 꼬리 좋아? 위치를 마지막 도망가. 30초만 더 버텨. 30초! 29초 어디야? 버텨 한 명 남았어. 개주 보여줘. 마지막인데? 아지님 개 못한단 말이야. 아 이거 솔직히 예은이가 내 위치면 안 팔았어도. 아 참 미치는구나 민규야. 민규야
잠깐만, 아니, 진짜 몰랐을 거야? 아드님? 민규야 진짜 내 밑에 방으로 따라오라니까? 야, 나, 아 오케이. 와 아, 근데 은혜 참 힘들다 이거. 아 근데 민규야. 응? 꼬리 좋아? 아, 어, 애나? 아, 덕분이야? 꼬리 좋아? 아, 덕분이야. 엠넷은 좀 게임 못 하시는 듯. 저요? 게임 좀 못 하시는 듯? 알겠습니다, 예. 꼬리 좋아? 나 걸리면은 나 진우 먼저 죽인다. 왜 나 진우야? 왜 저 아무도 죽이면 안 돼? 나이스. 제발. 제발, 나 제발. 아, 은퇴님! 에이, 택시는 아, 나도 에이, 쉬울 것 같은데. 은퇴! 아, 근데 은퇴님도 근데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많이 못 하실 것 같긴 해, 진짜. 아, 인정, 인정? 아니, 미션 인정? 해야겠다. 이 택시면 미션 해야지. 미션 화이팅이야. 자, 예은이 지금 원자로에 있습니다. 랩맵이랑 같이 있어요! 랩맵이랑 같이 있어요! 예은이 지금 하부 엔진실 지나갑니다. 지금 엔진실을 통해 가고 있습니다. 랩맵이랑 같이 있어요. 자, 지금 예은이 참고 있습니다. 랩맵이랑 같이 있어요. 저 예은이랑 같이 없는데 예은이 지금 창고에서 지금 저기 관리실로 갑니다. 아마 창고 아니면 식당으로 갈 거예요. 시간 준 게 좋아요. 어? 이게 왜 쏠려? 아 잠깐만요. 저는 아니... 아 잠깐만. 아 아쉽다. 갑니다. 너무 무서워. 뭐야 이걸 못 봤어? 오 이 택시 뭐야? 왜 이렇게 빨라? 빠르다. 쏠고. 예은이 아직 안 죽었어? 정기실. 아 뭐야? 너무 무서워. 어떻게? 보이자마자 죽는다. 아. 어 도발하지 말 걸. 아 이거 아, 그냥 가만히... 숨는 게 답이네. 온다. 김토끼야. 네 예측인데 아마 상부 엔진실에 시우님 계실 수도 있어요. 상부 엔진실에 그 위에 있거든요. 거기 아마 한번 치트해 보시면은 시우님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안 팔았는데 이런 게 어딨어요? 나 안 팔았는데. 지금 시간을 좀 끌어야 되니까 남아 계실 듯. 예은이 지금 보호막 지하실 지나갑니다. 아 진짜. 은근 할만할지도. 아 근데 아진님보다 쉬운데? 아 갑자기 미션이 슝슝. 어 뭐야? 어래? 어? 어래? 와 이런. 에 이 정도면 미션해도 되겠다. 하는데? 아 30초 남았다. 실망이야. 남았다. 터치가 안 눌려. 아 근데 은택님한테 이런 말 드리기 좀 그렇지만 그 저를 두 번이나 보시면서 그냥 지나가셨네요. 예. 일부러 봐주신 거죠? 그지 봐주신 거지. 저는 눈이 마주쳤다 생각하는데 그냥 가셔봐. 상부 아, 엔진실에 뭐. 시온이 와. 무조건 있어요. 어 30초밖에 안 남았다 이제. 왜 자꾸 저를 팔려고 그러세요? 아,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가셔서 시간이 끌려서 저희가 이길 수 있으니까 저희 팀으로 어. 이기면 되잖아요 시윤님 그쵸? 거기 숨었구나. 거기에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어, 뭐야 어디 갔어? 시윤님 100% 뭐야 둘이 뭐야? 눈 마주쳤어. 아 슬슬 나가볼까? 안 보여요. 슬슬 나가볼까? 여기 꿀자리 여기 절대 모르시. 이걸 못 잡나? 이걸 못 잡아? 여기 절대 모르시. 야! 아니, 사람이 안 죽어. 휴, 네. 내가 더 많이 죽였다. 점점 사람들이 익숙해져서 아, 그런가 봐. 아, 익숙해졌네. 아니, 이게 사람들이 이제 숨어 어딘가에. 이제. 그래서 그래. 오케이. 다음 누구려나? 누구지? 제발. 오! 와, 시훈이야! 이거 왔다. 시훈. 언니, 진짜 죄송합니다. 저. 시훈님. 아니야, 시훈 씨가 진짜 무서울 수도 있어요. 진짜 무섭다고. 오히려 반전? 시훈님, 저 진짜. 팬입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랩맵 통로 지나는 중. 지금 먹도에서 위로 가는 중. 아닌데 나 아래로 가는데? 갑니다. 어, 이거 어떻게 옮? 안 열려. 정못 봐. 오 나이스. 어, 맵이 미션, 넓어서 미션 하시죠. 미션. 그러니까 맵이 넓. 근데 길이 한 줄이라서. 맞아 길이 한 줄이야. 어 이게 무슨 소리야? 어 갑자기 어 왜 이래? 아, 뭔 소리야? 저리 가. 어. 저리 가. 못 잡아 보여. 나와요. 어, 뭐야? 나와. 나오라고. 한 놈은 잡는다. 야, 깜짝이야. 미션 하나 했지. 보라색 나와. 미션으로 어서 때려. 보라색 나와. 미치워. 근데 어떻게 단 한 명도 안 죽? 시우님이 약간 감이 좀 없으신가 보네. 게임에 대한 감이.
역시 게임 잘 못하네. 이거 괴물이 가까워질 때 조금이 달라지네. 아, 진짜? 아, 왼쪽 위에 게이지 올라가요. 아, 네. 아 그렇구나. 여기 시우님 지금 예은이 네. 온실인 것 같아요 느낌상. 닥쳐줘. 어 맞나봐요. 되게 달가. 예은이 지금 온실에서 아래 충전도 내려가는 중. 충전다 충전다. 언니 안녕히 가세요. 충전 충전다. 뭐? 언니 근데 방금 옆에 술래랑 같이 움직였는데 나? 진짜요? 나이스 나이스. 아 근데 맵이 그렇게 별로 안 큰데 이거 못 잡으시면은 살짝 좀 심한. 아니 이거 너무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와 진짜 개무섭다 이거. 와 아이들. 아 놀래라. 오케이 꿀자리 발견. 나도 꿀자리. 근데 나는 시우님이랑 눈 마주쳤는데 시우님이 그냥 일부러 봐준 저도, 건지 저도, 그냥. 저도. 아 위치 보인다 위치 보인다. 뭐야 위치 보인다. 위치 근데 보여도 못 잡으실 듯? 아 인정. 너무해. 안 보이죠? 안 보이죠? 못 잡죠? 위치 보여도 못 잡죠? 이거 누구요? 누구세요? 의택님이세요? 반가워요. 하이. 하이 하이. 누구세요? 네 여기 있었구나. 아 언니구나. 네, 여기만 있었는데 시우님 여기까지 오셨거든요? 아! 램램 컷! 램램 컷! 램램님. 아니 진짜 아. 나 진우한테 알려줘. 나 죽었어. 아 던지지 말걸. 와! 와. 아. 또. 아니 왜 하지만... 꺼내서 죽여요? 왜 꺼내서 죽여? 아 시우님 축하 축하. 아, 반이나 죽이셨어요 시우님. 아 시우님 축하해요. 반이나 죽이셨어요. 대박. 민규 아, 진짜 잘하신다. 램버님 잡았으니까 됐어요. 아 근데 민규님. 네? 입은 엄청 터시는데. 네. 그 잘 죽으. 왜요 예니? 잘 죽으시네요. 저요? 아, 저... 네. 아 그래요? 네. 여기서 딱 걸려야 되는데. 제발. 오! 아, 진짜! 방금 뭐라 했어요, 나? 얘가 뭐라 했어요, 나? 왜요, 이게? 예은님, 예은이 어딨냐면요. 우리 예은이가. 예은, 방금 나 뭐라 했어요? 뭐라 말하지 않아요? 선생님들! 참고로 관리실 가는 중. 저 예은이 관리실 가는 중. 아, 선생님들! 왜 이러세요? 예은아, 다시 말해주면 안 돼. 나 못 들었는데. 아, 진짜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예은이 관리실 가는 중. 아유 잘 숨으셨네 다들. 꿀자리가 있으신가 봐요 다들. 아 그럼요 그럼요. 저는 근데 잠깐만. 아 근데 설마. 아, 에 설마. 못 하셨네. 진우야. 시우님 여기 또 계시진 않겠지? 아, 안 계시네 이제. 저 말씀하시는. 여기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한 분아 상부 그런가 보다. 저 지금 여기 아무도 없네. 뭐야? 오빠 이건 나야. 아, 나 잠깐만 왜 안 눌렀어 이거? 아, 나 E 키 눌렀어. 스페이스바구나. 아. 램램 진짜 개못하긴 한다. 램램 개못하긴 한다. 아 잠깐만 키가 죄송해요. 키가 뭐예요? 키가? 뭐 잡는 키 스페이스 아니야? 그냥 마우스 클릭하면 되잖아요. 뭘로? 아니 누가 잡았잖아. 왜 모르는 척해? 아 맞아 왜 모르는 척해? 약한 척 니니언. 오케이. 민규님. 아 근데 잠깠만 다들 어디 있어 진짜? 아니 뭐 이래? 혹시 화장실 갔다 오도 되나요? 아 진짜 화장실 가서 되겠는데? 잠깐만. 갔다 와도 안 죽을 듯? 아 잠깐만. 이친양 어디냐? 이친양 어디냐? 화장실 가도 되나요 이거? 이친양 어디냐? 어디 있을까요? 아! 오 씨. 아 여기. 아 시훈님. 아 상배님께서 하부로 옮기셨네. 아 나이스 나이스 시훈님. 어? 방금 누구야 여기? 건방지게 여기 앞에 가는 사람 누구야? 방금 내 눈에 띈 사람 누구야, 누구야 여기? 누구야? 아! 시장님이었는데. 근데 아직 사람 많이 남았는데? 아직 안녕? 오 해외 해외. 오 뭐야? 오 뭐야? 양. 아 저희 집 고양이가. 아 귀엽다. 수다쟁이야. 예은아 너 지금 좀 위험했다. 아 민규야. 위험하면 뭐해 잡지 못해. 그러니까 어쩌면서. 지금 민규야 나 전기실 전기실 민규야 나 전기실 저 이모실 저 이모실 나 원자로 원자로 일로 와. 아, 안돼. 아 민규 잠깐만 민규 허전하면서 아니 야 제일 적게 죽였어. 야 진짜 민규야 너 진짜 허전하다. 와 3킬?
아니 3킬 겨우 3킬 이맵에서 3킬은 좀 잘하실 수 있지 않나? 아 근데 다들 잘하신다 시우님 빼고 아까 그 맵에서 반 죽였는데 이 맵에서 3명 나 그래도 예은이는 잡았어 나 못 잡았어 멈춰봐 나 여기 잡지 않았어 나 못 잡았어 와 깜짝이야 진짜 사이코 걸렸다 야, 이 사람 진짜 사이코 이 사람 진짜 사이코임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님들 진짜 조심하세요 어떤 거길래? 님들 조심하세요 이 사람 진짜 사이코임 진짜 사이코 진짜임 정부에서 진짜 사이코임 진짜임 근데 되게 아 처음 했는데 되게 짧네요 이게 시야가 어 맞아 엄청 짧게 언니 나 무서워 지는 여기다 어? 어? 뭐야 대답했어 귀여워 님님 네? 여기 무조건 한 명 더 옵니다 제가 누구 올지 알거든요 오! 오! 아, 오 유치씨! 나 바로 아 나 숨을 수 있었는데 나 무슨 놓고 있었어 와! 오! 뭐야? 멋있다! 고수인데? 우와 진짜 고수인데? 아니 램램님 진짜 뭐예요? 램램님 안 움직였으면 우리 한 명은 살았을 수도 있는데 아 죄송해 진짜 너무 무서워서 움직여버렸어요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니 뭐야? 어디서 죽은 거지? 맛있다 다들 어디서 죽은 거지? 야 근데 잠깐만 이거 아니 분명 여기 여기에 또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셨네. 우와. 아빠 아. 램램님이 기다리지 마세요. 저 거기 안 갈 거니까. 아 그래요? 네. 오 맛있다. 오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선생님. 맛집이네요. 아 잠깐만. 아 다들 죽어주는 거지 지금? 아니 이렇게 잘 잡을 리가 없잖아 나 하니까 어렵던데 죽어주는 거지? 아 이거 단축키만 하면 더 많이 죽였을걸 단축키 나도 단축키 아니 죽어주는 거네 이거 죽어주는 거야 민규야 어? 구질구질하다 너무 무서워 예은이 살아있지 지금? 아 나 살아있지 예은이 지금 어디 있나 볼까? 아 잠깐만요 죄송해요 예은이가 지금 임상으로 어? 어? 어 뭐야 이거 어? 괜찮아 내가 찾아줄게 어딨나요 어딨나요 일단 아진님은 의무실에 있을 것 같은 아니, 그냥 뭐 느낌이 들고 그런지 민규 진짜 최악이다 잘 가고 아, 와 그쪽에 본다고 어 근데 아진님 살았네 아 진짜 램램님 때문에 어? 어. 아마 예은이 어딨지? 어, 안 왔다 예은아 벤트 대기 중 와 예은아 너 너무 게임 좀 지저분하게 한다 너 지저분하다니 무슨 소리야 우와 이게 무슨 소리야 나 내가 다 3명 잡았어 없나 아까? 여기 와 고수야 아 일부러 아 죽어주네 야 진짜 민규야 너 최악이다 우와 누가 나왔어? 누가 나왔어? 아, 이 소리들이야! 가만히 있어. 안녕히 계세요, 예은. 안 돼! 야! 와! 와, 근데 한 명 빼고 다 잡았어. 와, 잘한다. 미친놈 맞네, 저거. 저 미친놈이니까! 진짜 말했잖아, 사이코. 와, 사이코라고. 와, 이거 보니까 민규 진짜 못했다. 진짜 민규 최악이다. 아니, 근데 다 일부러 죽어준 거잖아. 지금 너무 아까 나 할 때랑 좀 다르던데. 사람들 막 돌아다니던데. 나 할 때는 안 돌아다니던데, 사람들. 아, 근데 생겼어. 아니, 나 한 번 더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한 번 더. 나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이제. 어, 하부 엔진을 옮겼습니다. 그거 말하면 돼? 그거 말해도 되는 거야? 그래? 그거 말해도 되는 거야? 바로 가겠는데? 오! 얘 진짜 무서운 애임. 아, 얘 이 사람 근데 진짜 누나는 그냥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아니 아니야. 아, 너는 무서운 애. 진짜 무섭긴 해. 사이코는 아니고. 근데 이게 시야 얼마나 짧을라나? 되게 짧아. 아, 여기에요, 시우님? 와, 진짜 짧다 이거. 어디 가세요? 아, 오케이. 아, 저도 여기 있으려고. 여기. 오, 오. 아이고, 오. 바로 죽으셨네. 어 어떡해. 어떡해. 바로 어떡해. 나 너무 무서워. 아 깜짝이야. 전기실 갔나 보네 램램님. 우리까지? 와 역시 시우님. 저렇게 나름박하게 무서운 얘기를. 개 무섭다. 램램님 옆에 있다가 죽었어요. 아 시우님 그거를. 와 그러면 램램 때문에 죽었네. 램램 때문에 죽었네. 나 때문에 죽었다 그거를. 아. 진짜 너무했다. 와.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니 근데 사람이 안 보이긴 한다 진짜로. 네. 치유님 저 보세요. 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 어 뭐야 소리 왜 소리까지 배우세요. 울지마.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게. 아니, 누가 지어 짜지는 소리가 났는데. 아니 이게 이건 진짜 빨라. 빨리 킹차이. 아 진짜 빨라. 시장님 어디서 죽었어? 어딘가요? 시장님 어디 죽었어? 도망쳤어. 어디 계냐고. 아 오케이.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큰 소리로 말해도 돼. 어디서 죽었는지? 아니 으택님 죽는 소리 뭐야? 윌트가 윌트가 고맙다. 산 사람 살아야지. 네. 줄건조. 나오셔가지고 됐다 30초. 아유 왜 이렇게 짧아요 숨는 시간. 어? 강철 백수. 강철 백수? 강철 백수. 와 시야 진짜 좋으시다. 와 25? 나오긴 했어. 아 나올 거야. 10초 시간 보내세요. 나도 고민했는데 근데 이 정도면 깼다 이거. 어 이거 몰라. 오 이거 몰라? 와 모르게 잘 몰라. 아니 도망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모르시는 거 같아서. 어? 바이바이. 10초. 과연 가요? 누구야? 과연? 진우는 과연? 안 보여. 진우는 과연? 어 진우는 과연? 오! 안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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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와 1초! 어떠네. 와 진우 잘한다. 와 레전드네. 와 이걸 1초 남기고. 와. 아 이럴 수가. 저희 막판 할까요? 막판 갑시다. 막판 들어갑시다. 아 한번 걸려보자. 누가 걸릴까? 나도. 막판에 주인공은 나도 한번 걸려보고 싶다. 안에 한 번 걸려보겠다. 무서운데? 어떻게 하세요? 우리 아들도 맛집 갔다. 아! 무슨 일이야? 무서웠다. 그래도 민규보다 잘하셨어.
그래서 랩랩보다 잘했어. 와. 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요. 이분부터 한국이에요. 제가 해본 적이 없는데. 아, 이제 할 때마다 랩랩님이 재평가가 되네요. 그러게요. 아, 저희 진짜 찐막 한 번만 더 하면 안 돼요? 아, 찐막. 찐막? 진짜 짧으니까 찐막 한 번만.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진짜 찐막. 네, 죄송합니다. 진짜 찐막.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그럼 본인이 걸릴 줄 아나 봐. 진짜 민규 걸릴 줄 아나 봐. 예능신이 있으면은 걸릴 텐데. 어! 아, 아 영재야! 아, 죽었어. 그래도 골고루 가요? 걸리네요 그래도. 그러니까 골고루 걸리네. 근데 다행이다. 진짜 잘 못하실 것 같아. 와 상관방 시비 거는 거 봐. 아 시비가 아니라 아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마진님 마진님 여기 여기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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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알려드릴게요. 와 들어간다. 여기 그냥 귀찮아 해야겠다. 여기 여기 이쪽 이쪽 이쪽. 아 저만 저만 따라하세요. 자 여기 쪽 있을게요. 네. 죽으면은 진짜 욕하셔도 좋아요 진짜. 안녕 훈천이요. 와 아 시우님 또 죽었어? 또 시비 걸어 또 시비 걸어. 아니네 좀 게임 좀 열심히 좀 하시지. 의무심. 어 안돼.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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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진님 어때요? 괜찮을지도. 기가 막히죠. 괜찮네. 잠깐만 잠깐만. 아니 누르면 죽는 거 아니야? 안 들려? 가까이 가서 눌러야 돼. 진짜 뻥 안 치고 여기 옆에 지나가도 못 봄. 리얼. 의무실 아 근데 예은이가 자꾸 알려줘. 아, 진짜로. 랩님 못 잡았는데? 어? 뭐지? 아 뭐야 이거 랩랩님은 어디 숨어 계신 거야? 이거 안 보이는데? 랩랩 죽었으면 좋겠다. 자연과 하나가 되셨네. 랩랩 죽었으면 좋겠다. 아 마지막 남았는데! 어 이거 빨간 거 예은이 시체 아니야? 어 오빠 나야! 도망가! 아드님 죽으면은 제가 책임질게요 진짜. 아, 보라색 누구시지? 키토키 키토키. 다들 어디 있어? 누구였어요? 안 보이는데? 아 이럴 때는 이제 탭 눌러봐봐.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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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일 거야. 어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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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와리가리 하면 돼 와리가리. 어 뭐야? 아니 윤채 언니 의무실 가보라니까. 의무실. 확인했어. 위로 가서 왼쪽. 아 오케이. 아 거기. 베개. 아 베개. 거기 들어가. 그렇지. 거기. 베개. 나 안 죽었지롱. 아 랩랩만 안 죽었어. 와 랩랩이 죽어야 되는데. 아 근데 잘 못하시네. 살았다. 와 이거는 랩랩이 다 사람 다 죽였다. 아니 근데 얘들아 나 덕분에 이겼잖아 그치. 아니 근데 민규야 너보다 다 잘하는데? 다들 너보다 잘하는데? 진짜 찐막 하고 싶은데 안 되겠지? 이제 다 모든 게 증명이 됐는데요 이제. 그런가요? 과학이죠 이건. 믿기 당했네. 그럼 이건 과학이지. 하여튼 오늘 네 어몽어스 재밌었습니다. 예. 아 재밌었습니다. 네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기회 되면 또 한 번 모여서 한번 하죠. 예. 다음에 또 만나서 놀아요. 예.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